징크스 디아스 징크스 좋아요 좋아요 징크스 좋아요 디아스 있어요 신났고요 징크스 좋아요 와 좋아요 제리 많았고요 어 하지만 바선생 아 바선생 제리 쇼 이걸 또 라이딩 더 바이퍼 오 와 바선생 스태티아 들고 와서 다 죽였네. 야 이건 좀 크다 야. 아니 지금 설거지 텐 들고 와서 싹 다 닦아버렸어요. 뽀드득 소리 나게. 바이가 딱 남아있네. 바이 리신? 리신 티어 높을 듯. 오 뭐야 바이를 가져왔네. 바이를 되게 빨리 가져왔네. 가져오면 너 할 거 없다 이건가? 지금 어, 그래서 너희가 바이 중심으로 돌 신학 선수의 뽑기였고 이어서 제리다 바이 보고 제리 뽑기 나와도 룰루 아니라 아예 이렇게 상체 중 바텀 짬 처리 상대가 바텀 내리면 응징을 하는 것이 인지 상정 코르키를 꺼내들었군요 또르키 레네톤 바이 바보 만들기 바이 공을 제리에 박는 게 낫긴 하죠 근데 이제 코르키가 오픈되면은 발콜로 그으니까 약간 코르키가 레네톤 바이 바보 만드는 픽이네 거기에 대한 에 받아치는 챔프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잭스 하는 줄 알았네 원래 이제 LOL 100등 갈 때 주도권이 그냥 루네미 유미각이다 유미 유미각이다 오 서폿 카밀 저게 유틸폿 카운터래 라인전이 존나 세대요 이 루나미 유도했네 이거 하려고 탑 카밀보다 쌤 라인전이 훨씬 쌤 근데 시간 지나가면 별로임 이게 칼라비 카밀 저거 진짜 빨리 굴리는 픽인데 대회에 완전 어울리는 픽 느낌은 아니긴 해 아까 날비리긴 해 저거 바로 저글링 같은 느낌 상대 본진에 저글링 정도는 집어넣어야지 그런 구도들에 대해서 그쵸? 구두런도 운영 빌드죠 뒤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 똑같아 저것도 초반에 힘주고 운영 돌리는 거 나도 저게 진검다리 쓰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말은 되는 게 봐봐 저 카밀이 바텀을 박살낸다 쳐요 그랬더니 위를 보니까 코르키 안에 다 무효화가 돼 레넥톤이랑 바위가 코르키 발퍼 안에 바보가 되는 픽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말이 되죠 바텀은 얘네 둘이 박살내놨으니까 괜찮고 상대 탑 정글은 코르키가 카운터 치니까 괜찮고 이런 상황으로는 이제 말이 되긴 하지. 이 나미는 이번 스플릿을 첫 번째 사용했고요. 업무 타이밍에 살벌하게 들어갔죠. 선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뽀삐가 3렙을 찍었거든요. 이러면 라인 박힐 때 상황도 좀 봐야 되고요. 이게 베릴이 계속 앞으로 나와서 질거리니까 루시아 혼자 남았다. 들어가는 모습이죠. 일단 뽀삐 스킬을 빼기. 얘 정화 아닌데. 초멸. 네, 일단 들어 좀 길을 막고. 네, 그냥 딜도 과감하게. 와. 시원하게 나왔죠? 본진에 저글링이 들어가 버렸어. 코르키가 바이레넥을 왜 카운터 치냐고? 자, 포킹을 합니다. 바이레넥은 뭐 할 수 있나요? 처맞고 있어야겠죠. 화가 난 바이가 발진을 합니다. 발진할 때 발코를 깔면 어떻게 돼요? 이게 참 제리와 죽죠. 네. 시간이 정말 그럼 발코를 때는 못 박죠. 안 박은 포킹 맞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일단 카밀이 먼저 기다렸다가 소환사 주문 많은 거 나름대로 할 거 잘했는데 의미 없네 그런 거 근데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빌드야 내가 볼 땐 이 정도는 한번 해야 돼요 저글링이 딱 프로브 한 마리 털고 아직도 본진 내 도는 중 KT가 봐줘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겠죠 어 벽궁 세게 맞는다 이거 안 될 말씀 와 제리는 이거 호응도 되네 바뀌게 됐을 때 대승민 오 퍼펙트가 중간중간 최대한 좀 뭔가 턴을 벌어주는 그런 주도권 플레이가 나오고 있긴 해요 물론 여기랑은 대포 대포 지워야 돼 최대한 대포 지워 일단 대포를 막았다 그러면 일단 한 턴 벌죠 이러고 탈리아 6 찍었으니까 탈리아가 바텀 봐주는 아래 무빙 쳐주고 하면은 노플인데 제어와드를 일단 상대 위치를 확인은 했는데 일단 라인 압박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디나이 좋아요 진실에서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미니언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디나이 매우 좋아요 지금 레네톤데 나래서 이 정도 구도가 나오기가 힘든데 너무 잘하고 있죠 똑같은 느낌인데요 이거 진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이면 전부 레네톤데 나르 레네톤이 하지 상황을 조금 누가 나르 골라 이게 기본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계속해서 탈리아까지 뒤에 붙이면서 무력 시위 중에 너희 정글 여기 이로 안 와? 너희 서포터 여기 안 와? 꽤 오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못해. 들어가면서 탈리아
왁왁 와 다이브 킥까지 나르 텔도 없는데 와 대박이다 이거 탑 완전 개박살 냈는데 난리 났네 바톤도 이러면 안바 풀리고 아 이거 나르가 너무 망했는데 저 정도로 안 돼 원래 그러니까 저 정도가 기본이면은 머리에 총 맞았냐 누가 후피고 나르를 골라 너무 당연한 논리잖아 어떤 미친놈이 나르를 골라요 후피기 뻔한 거면 원래 아니래 근데 그런 건 있어 무난히 가면은 레넨톤 밸류가 높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발커를 아마 밟으면서 싸워야 될 거거든 예 6레벨 찍었고 라인을 또 천천히 쌌거든요 딜교 한번 해주고 아 근데 너무 맞으면 분도 찬다야 어? 죽었네 와 저 대승민 이게 너무 큰 게요 바위가 지금 할 일이 없을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 큰 게 카민이 올라와서 바텀이 풀렸어 그니까 바텀이 지금 좀 약간 아까보다 나은 느낌인데 죽나요? 네 살았어요 바텀이 아까보다 나은 느낌이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위가 원래는 바텀 커버하러 와야 되는데 탑에 빨대 꽂으면 되니까 빨대 꽂아서 바위도 할 일이 생겼어요 원래 바위도 커버치다 게임 망할 뻔했는데 이게 진짜 지금 스노우볼이 무지막지하게 굴러가고 있어 탑에서의 딜교환이 진짜 많이 굴러가고 있어 원래 탑이 캐리는 힘들어도 망하기는 쉽거든요 망하면 그 영향력이 크게 가는 라인이라 아니 바텀 탑이 다 푼 거야 지금 뽀삐랑 카밀이 압박이 안 되잖아 이게 얘네 지금 이제 구드론 저글링 다 죽었어요 다 진압당함 이 딱딱이가 진압해버린 지금 코르키가 좀 짜증나긴 할 건데 루시안이 좀 풀렸으니까 루시안이 잘 때려봐야죠 루시안 코르키는 그래도 루시안도 할 말이 있는 구더라 천천히 딜라이시 미드를 봅니다 네 쫓아가서 카밀 저게 승리 패턴이더라 바텀 밀고 올라와서 미드갱 하는 거 근데 이게 소모값이 있어요 이게 라인은 지금 바텀을 완전 박살내고 온 게 아니라 저런 거가 바텀 풀리는 계기가 되긴 해 공짜가 아니야 라인전 끝나면 솔직히 똥챔인 것 같은데요 아 저게 바텀 부수고 미드로밍 투툴이라서 솔직히 라인전 끝나면 똥챔인 것 같은데 아, 너무 풀렸어 바텀이 이러면 안 되는데 대승민이 다 풀어버렸어 대승민이 1코어뜸 바위도 1코어뜸 어? 대승민 영향력 펼치기? 어? 대승민 미래의 싹을 부수겠다? 와 미래의 가장 적이 될 코르키를 미리 싹을 뽑는 대승민의 미친 로밍 플레이? 킬 분배도 좋고 어차피 난 잘 크거든요 와 대승민 이번 판 그냥 아직까진 레넨톤 거의 스페셜인데? 이 새끼 지금 친구 아이디 빌려서 게임하나? 뭐지? 이상한데 레넨톤? 아 아니다 이제 그런 근데 그런 것도 돼 나라가 이제 군대가 형 아이디 딱 그런 경우 딱 그런 흐름이야 지금 엄청 굴러가 어? 날리고? 어 레네톤 왔는데 어 카밀 박았어 레네톤 오는데? 이거 박는 거 맞아요? 어? 이거 안 죽었으면 완전 개이득인데? 어? 방금 KT가 개 손해보는 각이었는데? 뭐지? 레네톤 오는 거 박고 날렸고 어? 서포시 듣기는 했지만 결국 용을 챙긴 건 맞으니까 네 하나씩이라도 할 말이 있고 너무 풀렸죠 너무 풀렸죠 바텀이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풀려버렸죠 카멜이 똥챔 됐죠 이제 기분이 내고 있었거든요 다시 보시죠 아 여기서 남이 쪽 체크가 안 된 상태로 기한을 끊으려고 들어갔었네요 그래서 확실하게 뒤를 잡혔고 뿅뿅 점점 난리 났다 진짜 아 카밀 불러서 한 거구나 이제 그거죠 안 되니까 억지로 이제 되도 않는 거 하는 거예요 이 애물단지 카밀을 어떻게든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까 안 쓰면 우리 질 것 같은데 아무리 코르키 믿고 간다 하지만 딴 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게임이 좀 힘들어 보이긴 하거든 애물단지 나르도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근데 이제 나르는 그거야 그래도 길게 가면은 언젠간 레네톤을 이겨 그런 미래가 있긴 해 근데 카밀은 그런 것조차 없어 더 큰 압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에 피너스의 움직임을 한번 봤었고 또 하나 베릴까지 어 엇가 엇가 간다 오 딱 걸쳤어 와 저거 바위 누가 키웠어 승민이 형이 키웠거든요 대승민 어어어어
김에 나르에게도 한번 화풀이 했죠. 아니 오늘 퍼펙트 존재감이 진짜 퍼펙트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르가 이 퍼펙트를 눌러주면서 전반적으로 흩어고 있습니다. 네, 아, 뭐 되겠냐 아이템이 없는데 이게 타이밍이거든요. 여기서는 하나 생각이 되냐 이게 비교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슈퍼 발키리 챙겨놓고 그렇게 도착시켰고요. 그러니까 KT가 엄청 못해야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태용 2차대 축하드립니다. 먹었고 일단 표식이 먹었고 파이어 들어갑니다. 딜라이 바이를 점사하는데 점점 빨라. 어? 발콜? 발콜 끝나면 이제 레넥톤이 이놈 하는데. 어? 아니 아니 승민이 형 궁이 1초 남았었는데 못 쏘고 죽었네. 이놈 당했어. 근데 한번 봐줘. 한번 봐줘. 번개 많어. 한번 봐줄 수 있어. 용을 좀 많이 뺏기긴 했네. 다시 봐도 하나 쓰면 뱀픽이 나쁘지 않다. 게임은 조졌는데 뱀픽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설계가 좋네. 바텀 힘으로 욕먹고 코르키와 게임 고치고 탑은 알아서 이기는 라인이고 원래는 다른 팀도 참고해볼 만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승민이 형이 게임을 뒤집지 않았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 이거를 KT는 한타를 해서 죽이고 바로 가는 게 베스트겠다.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KT가 좀 더 편해 보이긴 합니다. 저 방 죽을 뻔했는데. 어 뽀삐 뭐야. 어 레넥톤 잘 폈는데. 어 승민이 형 안돼. 승민이 형 작아진다. 안돼. 승민이 형이 작아지고 있어. 이런 젠장 소승민이 오고 있다. 어 발콜. 와 레넥톤? 어? 대승민? 용을 뺏겼고 바론 가야겠는데? 바론 무조건 가야되는데? 날아가서 오히려 제리를 잡았네? 근데 용을 뺏겨서 기분 나쁘다. 바론 거 포킹할 시간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포킹을 좀 하고 버킹 한번 배치해볼 만한 턴이 하나 생긴 게 세력씩 생겼어요. 그렇죠. 아 승민이 형. 아니 잠깐만. 아니 나 왜 물렸나 했더니. 아니 형 야. 아니 저건 좀. 아이 승민이 형. 아이 좀 그런데. 아이 손해 봤는데 방금 한타 결국 용 뺏겨가지고. 바이레넥은 어쨌든 힘이 빠지는데 가면 갈수록 안 좋죠 KT가.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 쓰면 뱀픽이 짜임새 좋다고 말하는 거야. 어느 정도 수치를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아 이게. 만약에 탑이 안 터졌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 그쵸 터졌는데도 이러니까 더 괜찮아 보이지 조합이. 어이구 진짜 너무 세서요. 어 벽궁 이거 죽은 바론인데. 바론인데 줘. 아 저거는 중요하지 않아. 저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저거 앞정 같은 거야. 앞정 딱 고정해두는 용도. 그냥 앞정 같은 거야. 그냥 문구점에서 앞정 하나 놓친 거. 아 너무 망해서 카밍은 솔직히 지금 쓸데가 없어요. 일단 용을 딜레이를 좀 해야겠는데. 발코어 쓸 때까지. 쟤네가 친다 그러니까. 슈퍼 발키리 이용하고 싶을 거예요. 용혼 걸린 드래곤을 먼저 치면 하나스베 이스포츠 뒤쪽으로 제카가 빠져나와 있습니다. 네, 코르키 위치가 위협적이었고 나름 분노 타이밍도 적절하고요. 라이치 한번 치면서만 밀어내고 있는데. 네, 근데 그런 와중에 드래곤 뽀삐가 먹었다. 와 코르키 야 코르키 오 제리 와 박쌤. 근데 방금 한타 뭔지 알아요? 카미네 좀 잘했어요. 680딜 저거 잘했어. 그러니까 탈리아가 앞정에 스킬 쓰다가 포지션이 좀 이상해졌거든요. 방금 카미네 좀 잘했어. 방금 한타 카미네 1인분 인정. 요거 딱 박치기 해가지고 어그라운 빼주고 레네톤 뒤도 빼주고 핑퐁해주고 카민이 그냥 탈리아한테 쌍욕 받고 걸어 나오는 걸로 캐리함. 방금 내가 소승민인 게 확실히 승민이 형이 한타는 좀 어려워. 랭톤이 저기 카민을 따라가면 안 됐거든. 굳이 거기에 어그로 끌릴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카민은 대박이 난 거야. 난 그냥 탈리아한테 쌍욕을 박았는데 옆에서 랭톤이 뭐라고 이 새끼 하면서 딱 걸어 나오니까 어? 두 명 도발 걸렸네? 제이드 내가 캐리함.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 하나 생명. 굉장히 불편해서 제리 읽까? 우와 이것이 제리 카운터 바이다? 이렇게 교환해도 정글러가 죽어서 바론도 못 치고 뭔가네. 제리가 풀을 쓰긴 했는데 그냥 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래서 달려요. 불러요? 부르나요?
와라 대기하고 있는데 포킹이 이게 어, 있는데 아, 그래서 아파요. 아니 근데 이게 아퍼잉 그러니까 같이 어 루시앙궁 어 루시앙궁 저렇게 빠지면 뭐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허둥지둥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먹으면 장로까지 간다. 자 다음 거 빨콩입니다. 조심하세요. 딜라이 딜라이 어찌됐건 BDD의 공사포 발콩 조심하세요. 네 일단 데프트가 뭐 최대한 가속으로 엘가다를 오 발콜 코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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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젤이 남아있고요. 이번엔 BDD로 쳐요. BDD 아 인원 연비가 어 젤이들 젤이들 승민이 형 아 까비 오 전멸 궁 궁 좋았어 궁 오 나이스 궁 요 좋았다잉. 근데 이거 포킹이 아니고 무당탕탕이 돼가지고 할만했던 듯. 서로 만피만 빛광 붙으니까 그래도 할만하네. 사실은 쟤네가 먼저 박을 필요가 없긴 해요. 포킹하다가 바위가 이씨벌 연이 하고 들어오는 거 이제 받아치면 되는 조합인데 먼저 박아가지고 이게 아마 나를 분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스마일키리가 없는 장로 싸움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KT 입장에서 좀 약간 기회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나갑니다. KT 나갑니다. 그리고 옵니다. 뭐야? 나루 형? 나루 형? 왓? 이거 사고 큰데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네. 명은 이거 사고가 크긴 한데 또 그냥 들 순 없으니까 왓? 그렇죠. 최대한 쿨키를 밀어붙이기는 하는데 아 되게 4대 5인데요. 구원 받고 힐 받아. 아 따뜻해. 그래서 오! 포킹 넣으니까 다르긴 하다. 카미는 그냥 패주기면 되는 문제고 제 신경 안 써도 돼요. 잡으면 돼 그냥. 아 카미 근근대감 뒤에 잡으면 돼. 발사. 와! 이게? 아니 그 란도 형 이게 이렇게 되네. 사고가 이게 슈퍼스타 그러니까 마이크 잭슨 쳐다보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쳐다보니까 네모니 네 명이 죽네. 야 사실 이게 나르는 좀 싸도 코인이 꽤 많이 나온 게임이었는데 주머니에 코인이 많아서 그런가? 원래 메탈 쓰려고 할 때 1000원 들고 시작하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이게. 박치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버퍼트 게임 못 끝내면은 애매할 수 있어가지고 KT도 막 되게 좋지는 않아. 또 약간 지금 주도권 잡은 건데 이걸 마무리 지어야 돼. 끝내야 돼 KT. 일단 찔르면서 일단 쌍둥이 간다. 이거 끝내야 돼. 네, 쌍둥이까지도 한번 공세 이어가나요? 뭔가 해야 돼 이게. 여기서 대충 좀 적당히 양념을 치다가 대포 지켜. 이용한 장로 브레스락을 대포 안 지켜? 아니 왜 뭐야 이거 아니 우당탕탕? 우당탕탕 할 말 있거든요. 아니 니네가 장로 있는 것처럼 게임해. 아니 뭐야 너네들? 너네 왜 장로 니네가 본 것처럼 게임해? 내가 죽을 뻔한 건 알겠지만 니네가 박는 건 아니지. 아 근데 방금은 저는 꽝마 헤임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뒤로 뺄 게 아니라 대포로 지켜야 되거든요. 대포 지키는 게 지금 중요한데 난 저게 그 빠 뺀 게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아. 대포 남겨서 밀어야 되거든. 발콜 들고 박치기 카밀 터지고 루시안 땅땅 땅빵 아 루시안 땅빵 좋아요. 부활하고 야 이게 이게 역전의 재역전. 좋아 알았어 여기까지 세팅 잘했다. 그 란도 형 여기까지는 관객 많이 모았어. 이제 그거죠 그 맨날 젤리 가는 위기 연출 그거 아니 이번에 롤러코스터 타고 얼굴 녹색 된 사람들은 저쪽인데요? 얼굴이 녹색이 된 쪽은 반대편인데? 너무 어지러워요. 결국에 대승민, 중소중민 왔다 갔다 하다가 대승민 내려가다가 갑자기 그냥 확 올라가서 끝냈어요. 저기서 그냥 뭐 승객분들을 전부 다 싹 다 끌고 정말 다 위로 올라간 거고요. 아 조합은 근데 하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저거 진짜 괜찮아 보임. 저쪽 왜냐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조합이고 나발이고 라인이 저렇게 터졌는데 터진 걸 잘 봉합을 했는데 마지막에도 저러면 어떻게 이겨요?
야, 너 너무 이기적이야 사람이. 너 임마 그러면 안 돼. 욕심을 어디까지 부려. 오, 탈리아. 괜히 뭐 BDD의 악장이라고 불리는 중간 게 중간 잘 해준 듯. 진짜 초반부터 끝까지 한타 할 때 같이 남아 있거든요. 뺐네. 이러면 스몰더 각이야? 노틸 따라갈지 지켜봐. 일단 노틸 나오면 알리 하려고? 에이터가 연습 단계에서 쌓였다고 생각. 카르마 뺏어온 느낌이다. 예. 탈리아. 그냥 탈리아. 근데 탈리아 보니까 알리 하기 싫네. 라칸 좋은 구도는 아닌데. 노틸은 개꿀이네. 진짜 정글 4벤. 50벤. 진짜 50도 사실 피나 선수가 좋아하는 카드고 이번 패치 버전에 올라왔잖아요. 저런 게 밴드네. 여러분 자르반 같은 거 고르나? 코르케 밴한 거 보면 자르반 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 엘리리신 원투펀치로 가나요? 오. 갑니다. 그래 자르반 스몰더한테 안 좋네. 짜오. 요게 낫다. 산테 나와야 되는데 산테는 벤이고. 탑이 남았는데. 에이트록스. 포함해서 밀릴 수도 있는데 다시. What? 카메를. What? 좀 하기 싫긴 하거든요. 네. 나르였군요. 나르에서 놀랬잖아. 나르도 그렇게 마시는 픽은 아니다. 차라리 우디르가 나았을 수도 있겠다. 우디르 드리블 하는 거 막기가 좀 쉽지 않네. 이거 뭐 그거죠. 애니리신이 초반 넘기고 뭐 스몰더가 받는 형식인데 솔직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KT가 좀 어중간해. 다 될 수도 있는데 다 안 될 수도. 옵젝 싸움이 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갱킹력이 막 졸라 센 것도 아니고 애니리신 스크림 셀만하지. 터트리기 좋을 것 같긴 해. 근데 애니도 짜오한테 좀 카운터 맞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판은 짜오 만 다 할 수 있는 역할. 한 방에 안 터지기. 그렇게 고른 거라. 나도 근데 이게 후반 가도 세나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너프가 졸라 큰 거 아니면 사거리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러면 세나 노틸이 초반에도 좋은데 끌린다고 해서 막상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니까. 노틸 라칸도 노틸이 라칸 이기는 상성이고 원래. 아퍼잉. 그래서 적당히 서로 주고받으면서 스택 쌓기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잠깐 화면에 잡힌 걸로는 그래도 바텀이 둘 다 파밍 챔이라 별 사고가 없네. 짜오도 그냥 옵젝 먹는 정글이고 걸로 이제 시간을 벌고 탈리아 풀이 안 빠지고 있다는 게 좀 안 좋은 점인가? 말씀하신 그 퍼펙트의 과감한 잘 때리면 다이브 가능. 이거 잘 때리면 다이브 가능. 다이브 가능. 다이브 가능. 렛츠 고 리신. 한번 견뎠으리라만 돌아. 돌아. 잠깐만 이게 오 진짜 아슬아슬했는데 확인을 하고 나서 야 갑자기 대승민 상대가 약간 빠질 것 같아. 다음에 싸움까지 보겠다. 뒤에 표시가 와 있어요. 네. 아래쪽은 네. 일단 애니까지 엎어 주니까 거기서 파. 네. 오. 근데 미드 풀 정도는 빼두는 게 국룰이긴 해. 애니 리신이라. 야, 이거 짜오플 빠진 건 좀 변수지만 늦네. 아, 지금 소비. 근데 대회 때 애니리신 맨날 늦는 것 같은데. 뛰는 속도가 진짜 너무 빠르고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때 강가시아 같은 거 지우기도 편하고. 박자. 이거 노플 노플. 이코. 와, 이것이 짜오의 체급? 보란이 왔는데 갑자기 나르도 저격. 이게 분노도 지금 나르가 잘 쌓여 있는. 라칸이 오레벨이네. 애니 풀이 빠졌어 오히려. 좀 쉬는데. 이게 지금 나르가 분노 상태가 좋아서 싸움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짜오가 노궁이긴 한데 이게 아트를? 아트 노플이긴 한데 드리블. 에베베베베 드리블. 지금 쓸 거다 쓰면서 빠지. 애니리신 늦네. 아 이게 폭발력 원툴 조합이라 뭐 하나 못 녹이니까 할 게 없다. 스몰더 크니까 괜찮? 그런가? 아 나 근데 아트 크는 것도 왜 이렇게 좀 무섭지? 아트가 지금 위기가 졸라 많았는데 아무튼 안 죽었거든요. 야 어제는 특수한 케이스인 게 서폿이 럼블이라 그런 것도 있어. 럼블은 스몰더 잡는데 아무도 못 죽거든. 여기 노틸 있잖아. 그거를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죽음의 메아리? 용둥지에 지금 마법진 깔렸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지금 나라가 좀 불만이 많을 것 같은 게 게임을 좀 잘해 와가지고 이득볼 건수가 존내 많았는데 하나도 지금 연결이 안 됐거든요. 이런 거 상황인데 파이퍼가 나오다 뒤쪽으로 빠졌고. 네, 스킬 연결 굉장히 중요한데 나르가 지금 분노가 점점 더 사그러들고 있거든요. 일단은 미니 나르로 전환이 됩니다. 네, 넘어온 거를 좀 견제할 반갑습니다. 나르 점프 빠진 거 좀 크다. 저 쿨 긴데 먹긴 먹었는데
먹긴 먹었는데 어떻게 이거. 그리고 뒤쪽에 있는 라카는 일단 타고 나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인원이 애니메이션 늦네. 아, 맨날 늦는 거 같은데. 이게 늦는 게 기본인 거 같은데. 이런 놈들이 있어요. 약속 시간에 맨날 늦는 애들. 맨날 늦으니까 다음부터 미안해하지도 않아. 근데 저런 애들이 돈을 내주면 봐주는데. 그리고 탑 쪽에서도 탑 쪽에서도 어 영호랑 막 돌아가고 싶었는데. 나 근데 이해는 간다. 이게 왜 했냐면은 게임이 지금 벌 구석이 없잖아요. 근데 나르가 벌 타이밍이 존나 많았어. 근데 하나도 못 벌었거든? 그러니까 깝깝한 거야 지금 게임이. 애니메이션 늦으면 저렇게 박아버려요. 아, 아트가 전형적인 도는 구도 만드는데요. 그리고 노틸이 앞으로 나가요. 노틸 앞으로 나가면 이거 맞아줄 사람 나는 시간 지켰잖아. 애니메이션 드디어 젠장 믿고 있었다고. 애니메이션 한번 보여줄 줄 알았다고. 스톤 맞았어. 조명이 맞추고 티버로 일단 앞쪽에 시야 시짜구시에서 확보했고요. 재화도 박았어요. 젠장. 아니 또 한 번 그래서 뭐함? 그냥 몰더 키워? 몰라? 아 내가 어제랑은 좀 다른데 게임이. 몰더 키운다고 다 되는 조합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키워야지? 별 수 없지? 카르마 밀리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럼블 서포시 있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긴 한데 얘도 뭐 키워? 노릴만한 건 방관 빌드가는 아트록스밖에 없다. 아트를 잡을만한 챔피언 구성이에요. 근데 이런들이 세 명 있는데. 반응이. 야 이거는 뭐 Q를 박았어야 됐나? 아니다? 플스만 어차피 사는 거 같다. 이거 아트록스는 계속 공격 당할 거거든요. 앞점프? 앞점프 응징 가능한가요? 안 뚫려잉. 이 문제가 아트가 사실 애니를 위한 아이템을 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맞고 안 죽는다는 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데. 그렇죠. 애니가 순간 이동 아래쪽으로 탈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노틸러스 그랩 한 방 한 방 위협적이거든요. 4천대 이제 벽을 올렸고 강타를 한번 공파 끝나고 먹고 무서워요. 호시 또 뒤쪽까지 올랐는데 음파를 아 맞잖았고 앞에 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합류도 늦었고 나르도 조합에 맞지는 않아. 노틸 딴딴 됐어요. 피가 안 달어잉. 노틸 왜 이렇게 안 죽어잉. 뚱땅 죽어라 뚱땅. 아이쿠 아이신나 더블킬 트리플킬 다 죽어라. 하하 풍전참매 이지하다. 애니메이션 늦는 순간 뭐 게임이 정해지는 거였다. 아니 근데 덴동님 전판도 판짝이 좋았어. 그렇게 터질 줄 몰랐지. 그러게요. 정글맨 존내 때렸는데 진짜 너무 맛있다. 애니리신이라 진짜가 너무 맛있다. 안 죽으면 이기니까. 맞아요. 탈리아 대 애니도 탈리아가 라인 푸시가 좋아서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 구도를 의도한 거 보면은 스크린 때는 탈리아가 터지나 봐요. 내가 봐도 탈리아도 불편한 게 맞는 게 저게 개공이 너무 좋아서 탈리아도 죽기 쉬운 라인인 거 맞거든. 이 세 명의 입장에서도 진영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오히려 빨아들이기 탈리아 딱 잡아주고 깊어요 너무 깊습니다. 이거 빨아들이기 아트형 what? 아트형 what? why 아트 why? You're looping on my head. Why 란도 why? 물론 먼저 박은 사람 잘못이긴 해. 빨리 비난하자. 빨리 탈리아 찍자 이거. 탈리아 부활 10초. 아니다 노틸이 문제인가? 3인방이 문제. 내 친구들 아니네. 누구세요? 어디지? 이 느낌이 됐어 한타가. 그래서 아무리 노틸이 단단해도 타워한테 마크 체력관리가 이렇게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게 땡겼는데 타워에 걸쳐서 안 땡겨진 순간 안 했어야 되는데 상황이 좋으니까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박았다가 이렇게 됐네. 승민이 형이 잘 낚았다고 봐야겠네요. 하지만 이 자리 아까 게임 초반부 천룡 때 마법진 깔린 자리거든요. 이거 모릅니다. 아직 발언 안 됐어요. 아까 라칸이 죽으면서 5레벨에 장판 깐 곳이거든요 이게. 저 지나갈게요. 핵심 스킬이 라칸
스킬이 빠졌거든요. 이러면 전투권이 갖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분노가 사그러들고 노틸궁도 빠졌는데 노틸 어차피 몸이 좋아서 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밀고 들어가요. 그래 뒤쪽으로 표시 한번 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는 전투 달려 들어갔고 다시 점프 뛰고 대 와우 이걸 또 와 노틸 단단한 거 봐. 노틸 개 단단해. 아 이거 나를 넘겨지면 앞라인 누가 하죠? 욕사슬 전멸 빠졌고요. 자 테프트가 위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비디 쇼를 아주 크게 포위하면서 변하는데 하나 생명 쫓아와서 스킬을 살려줘요. 짜오죽이기 잠깐 바깥쪽에 나가지네. 케인이랑 똑같네. 그러니까 이 사이드도 불편한데 뭐 누군가는 시야를 바꿔야 되거든요. 막들이네 그냥. 막박어 피가 안 달어. 시야를 뚫어줘야 되는데 저 노틸을 세나 백스택 없어요. 그래서 이게 끌리면 그냥 가니까 차라리 와 막 당겨. 노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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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리턴 개사기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시기니씨 어 짜오 짜오 강하다 세나 노틸. 그리고 오늘도 늦었다 애니 리신. 과연 애니리신 좋은 픽인 것인가? 스크린 땐 좋을 것 같긴 한데 매번 늦는다. 사실 안 끌어도 그냥 들어와요. 퍼펙트가 최대한 시간을 끌고는 있는데 승민이 형 벨리리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이거 벨리리 등장하긴 했는데 일단 아 리신이 나왔어요. 너 최초 표시까지 오긴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연시키고 어떻게 날아 죽었다. 으앙 죽음. 바로 차대 이제 바람을 타면 문제는 앞라인 다 커졌다. 하하 너무 약하다 구성이. 아 이거 엄마 없어요? 아 엄마 쿨타임이에요. 이거 아픈데요? 네 사실 불안한데 다시 또 지갑 변동. 오히려 BDD가 오오 이거 잠깐만 스몰더 주워먹기 좋은 각인 것 같은데? 주워먹기 좋은데? 아이고 오 이게 나트록스 재진입. 근데 문제는 혼자 남았어요. 맞습니다. 노포의 스몰더가 뭐 할 수 있죠? 쌍둥이도 없고요. 그러면 데프트 혼자 엄마 안 돼요. 아 칼 못 피해요. 노플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넥서스가 지지 됩니다. 지지. 뭔가 조합부터 많이 어려워 보이긴 했다. 조합도 어려운데 탑 안 터지니까 뭐 그냥 무난히 갔네. 아 근데 애니리신 저거 대회 때 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 스크린 때는 진짜 좋을 것 같긴 해. 짜오 픽이 너무 핵심적이었다. 참 스몰더가 딜은 많이 했는데 그냥 뭐 신짜오 쪽에서 밀고 들어오고 노틸이 밀고 들어오고 이런 양상들 사이에서 이어지는 신짜오 믿어 썼습니다. 정글 쪽에서 뭔가 역시 던평 던평은 너신 존나 세게 찌르기 개세게 찔러서 띄우기 어마어마하게 쳤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 4-5에서 루시안 남이 좀 변화 줄 때 카밀 정도 변하면은 뭐 가능은요. 아리바이 다시 레넥톤 나옵니까? 대승민 카밀을 먼저 고르면 탱커의 카운터 맞으니까 고를 순 없고 그러면은 그냥 정글 맞출 수 있는 챔피언이기도 하고요. 이제 루나미 하고 싶으면은 카밀 벤하고 그럴 것 같아서 루시안을 먼저 벤했습니다. 이러면 카밀은 풀어도 되지. 원딜이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징크스 나쁘지 않음. 알이 매혹에 얹으면 돼. 징크스가 제일 빛나는 순간은 후반 캐리가 아닙니다. 궁 딸각으로 킬 딸 수 있을 때가 제일 빛나는 챔프예요. 잭스? 잭스가 나오네. 대승민 빡치다. 그렇지 징크스 나올만했네. 정답이다. 매혹에 얹어버리기. 레나타 어때요? 레나타 하면 별론가? 점사도 카운터 칠 수 있고 좋은 것 같은데 빠드가 나오네. 근데 이게 징크스 노리는 게 중요한 매치업인가? 난 레나타가 좋은 것 같은데 징크스 주인공 아니잖아. 상체가 주인공 아니야? 막판 빠드가 조금 물음표긴 하네. KT 바텀 듀오가 주인공인 조합이면 빠드 인정. 뚜벅이 제일 많이 하니까. 근데 상체가 주인공인 조합이라 이게 빠드가 나왔어야 됐을까 싶기도 하고. 레나타로 그냥 진급구제 쓰면 안 됐어? 알리스타가 빠드한테 할 게 없긴 해. 결국은 뭐 보여줘야지. 빠드가 가만히 있다고 좋은 픽은 아니니까 빠드는 반드시 뭔가 해야 되거든. 알리 입장에서 꼴 받긴 하지 바드. 네. 단지 이렇게 3레벨 이후부터 그러니까 스킬 레벨이 좀 올라가면 잭스도 부담되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3렙부터 시작이죠. 갈가먹기.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잭스가
초반에 딜기만 빡세게 하고 광해의 검 사오면 됐는데 이제는 광해의 검 비싸가지고 그게 안되죠. 원래는 오버파밍을 해서 700원 모아오지. 그러면 광해의 검 딱 띄워가지고 사기치지. 그게 이제 안돼가지고. 그래서 혹시 다이브 각을 반대쪽으로 보는데 그래. 반대로 이쪽으로 탑에 갔어요. 내려와 콩. 순간적으로 다이브 들어온다 콩. 와자와자 뻥 잘 들어가긴 했는데 아이고야. 잭스가 근데 이러면 말리긴 해. 잭스도 이제 구제가 필요하긴 함. 이거 탑인데.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위치였는데. 그렇죠. 잭스 궁 쓰면서 일단 한 턴 시간 벌고. 저건데 방어력이 좀 많이 높겠다 궁치면. 깔끔하게 딜 연계가 된 게 아니라서 오히려 궁만 따로 빠지는 걸로 굉장히 잘 올렸습니다. 그냥 한 것 같은데 동선상 할 거 없어가지고. 그리고 때마침 바드가 구제를 잘 왔어. 잭스가 지금 딱 라인이 답이 없는 라인이었는데 바드가 구제를 잘 왔다. 이러면 탑도 풀리죠. 이쁘게 라인 집어 넣었다. 잭스도 위기 잘 넘겼다. 좋다 하나 생명으로. 바텀 풀고 탑 잘 넘기고. 저 타이밍 넘기면 잭스가 좋아. 저 딱 코어 템 뜨기 전에 한 4렙에서 8, 9렙까지 저 때까지가 위기인데 저 타이밍 넘기면 되게 할 만함. 유충까지 일단 이렇게 먼저 자리 잡고 잘 때리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오긴 나오는데 타이밍이 좀 늦어서요. 그럼 유충을 일단 다섯. 저거 터지네 신난다. 육스택은 진짜 큽니다. 그냥 다 주네요. 육스택을 큽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푸시기 위 한번 받고. 육스택 먹어도 딱히 할 거 없지 않아요? 사이드 안 도는 조합인 거 같은데. 그래서 남은 턴에 유충 활용을 봐야 될 거 같은데 네넥톤 쪽 압박이 들어가고 있어서 일단 동선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퍼펙트가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약간 줄다리긴 하는데. 돌 봤다. 보였어요. 돌 봤다. 뭔가 이상한 게 날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눈치를 챌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상대가 턴이 남은 걸 아래쪽으로 쓸 걸 알거든요. 승민이 형. 내 궁 없잖아. 죽었는데요. 근데 상대도 야 이럴 거면은 먹고 주는 게 낫지. 개손해야 이거. 이럴 거면 먹고 주는 게 훨씬 낫지. 아리 잘 크긴 했는데 문제는 레넥이 죽어서 탈리아도 복구함. 타워로 갔으면 다이브죠. 타워 헝깅하면 다이브야. 그냥 저 삼각 부시에 가서 그냥 집 누르는 게 정답이긴 했어. 바드 살리고. 그래서 오히려 뽀삐 마무리 안 되고 레톤 등장. 당신 쿨이에요. 아리 형이 빨리 와야겠는데. 이거 아리가 센데. 아리가 와서 뭔가 좀 해주나. 아리가 좀 세거든요 지금. 마무리 안 돼. 뒤늦게 강신이 돌아서 켰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뭔가 팀 템포랑 아리 템포랑 안 맞는다. 밴드 불안. 미드 정글은 드럼맨 베이스인데 지금 서로 맞지 않아요. 좆됐죠. 지금 무는 상황에 아리는 집을 찍고 있고 집 갔다 테를 타야 되는데 이 시간이 대충 체감상 10초가 돼. 싸우는 동안 10초 동안 아웃된 거야 미드가. 이게 지금 템포가 맞지 않아요. 아리는 내가 또 집을 갔다 왔어야 돼. 라인을 오래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누르긴 누르야 돼. 그거를 또 알았으면 팀도 하면 안 됐는데 이게 밴드 불화설 뜨는 거죠. 이제 음악적 견해가 맞지 않았다. 원래 음악적 견해 맞지 않다 하면 다 싸운 거긴 해요. 표식 갤러거와 BDD 갤러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태틱 포함해서 바드가 돌아다닐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제카를 좀 보나요?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아리바이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아리바이 콤보가 나와도 딜라이트 근처에 있으면 또 아까처럼 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그냥 전령 치고 있는데요. 굳이 안 가고. 아 조졌죠. 방금 또 극적인 합의했는데 또 어긋났어요. 좋댔습니다 이거. 잘 끊었는데? 잘 끊었는데? 강 나쁘지 않은데? 자 극적인 합이 들어갑니까? 바드가 한번 살려주고요. 잭스 반격. 징크스 디아스. 징크스 좋아요. 징크스 좋아요. 디아스 있어요. 신났고요 징크스. 좋아요. 좋아요. 젤리 많았고요. 하지만 바선생. 바선생 젤리쇼. 이걸 또 바이퍼가 턴을 받아요. 자 템포가 위조로 빠지면서 일단 천천히 같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쿠 끌어버립니다. 슬라이딩 더 바이퍼. 오! 와 바선생 바이퍼
미쳤다리. 스태티아 들고 와서 다 죽였네. 야 이건 좀 크다야. 아니 지금 설거지 텐 들고 와서 싹 다 닦아버렸어요. 뽀드득 소리 나게. 저 템으로 다 죽여버렸네? 이러면 성장 폭발력이 감당 안 되는데? 싸우려고 있는 템 아닌데. 야, 지금 젤이 엄청 약하거든. 야 따박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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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계속 때리네. 따박따박 바드가 좀 잘한 것 같아. 바드가 한두 명 얼리고 잭스가 받아가지고 딜로스 많이 발생한. 바드 형 플레이로 증명. 오 뽀삐? 뽀삐라도? 돌멩이로 밀어붙이기. 어? 아 저게 아 탈리아가 저쪽이구나. 오 잭스 행복 파밍 중. 속보 레네톤 빵코. 이제 약간 그 동물원에 있는 레네톤 됐는데 그 되게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거 아시죠? 악어들 그냥 가만히 그냥 이거 멍청하게 서 있잖아.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착 탁 엎드려가지고 그냥 멀뚱멀뚱 그냥.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리바이 레네톤이 3인방 중에 아리 쪽에 대한 의존도가 진짜 많이 올라갔고요. 얼려놨고 얼려놨고. 오 와우. 이런 거 하려고 근데 뒤쪽에서 약간 똑똑한 건 안 됐는데 어차피 상관없어요. 벽 때문에 이게 상관없어. 전령 다음 거 박으면 돼. 박냐 근데? 다음 거 박으면 돼. 한 번 더 몰아서 이번에는 조심조심 안전 운전해서 여기다가 빵. 미드 2차까지 밀어붙이면 알립니다. 이게 그런 거 같다. 상대 상체가 힘이 안 나오니까 바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네. 상체가 별로 힘이 없어가지고 거슬리지가 않아. 본인 플레이가 좋은 것도 있고. 살짝 교통사고가 있긴 했는데 어차피 레네톤 잡았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네, 목표는 레네톤이었어. 악어 또 멍청하게 서 있다 죽었어. 악어 진짜 그 동물원 가면 근데 귀여워. 그 하얀 악어 뭐라고 해야지? 하얀색? 그 아래에서 보여주는 동물원 있었는데 배를 보여주거든요? 엎드려 있는 거? 그거 좀 귀엽더라. 알비노 악어인가 그거? 딱 아래에서 보면은 크게 둘러싸요. 귀여워. 뽀비 왼쪽 안에서 오고 그 아래로 돌아가면 뒤로 엎거리려. 피발리 안 돼요. 피발리 안 돼요. 파이프 하자. 아이쿠. 팀으로 어디 가요? 도란이 안 벌렸고 지금 사냥 시작입니다. 아이 팀이 아닌가? 점프 점프. 와 잭스 광역스턴. 아 박도현 선생님 신났습니다. 자 베리들처럼 일어났습니다만 본인도 생존하지 못한테 이렇게 쭉쭉 밀어붙이는 하나 생명입니다. 하나 생명. 그리고 아직 그 사냥이 안 끝난 것 같은데요. 더갑니다. 표식종의 빛을 기다리고 있는 제카가. 띠용. 이게 안 맞아? 감동은 빗나갔지만 최대한 버텨는 아야겠죠. 이러면서 비디오 원딜이 더했습니다. 어지럽다. 손님들 이제 손님들 불만 터진다 이제. 이 롤러코스터는 승차감이 안 좋아. 제 생각에는 롤러코스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막 올라가서 내려가기 직전에 꿀잼 각이었는데 1세트 끝나고 꿀잼 각 기대하고 있었는데 2세트에 갑자기 그 세나도틸 주고 이제 뱀핀다 나온 다음에 딱 멈춘 거야. 노리기 누가 손님들 패닉. 내리막 전에 멈춰버린 거야. 존나 높은 데에서 뭐 고장 발생. 경비들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루트를 빠져가는데 들어갈 때 전멸이 소진이 됐고 아직까지 걸어갑니다. 끝났어? 네? 쫓아와요? 오네요? 3세트는 이제 구조해서 손님들 내려주고 있는데 손님들이 그렇다고 기분이 좋진 않죠. 이제 주섬주섬 손님들 이제 구조하고 있는데 그게 손님들이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아리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게 시간이 꽤 됐습니다. 그거 자체가 안 좋은 신호였고. 제카엠이 패치 이후로 좀 좋긴 해. 뒤쪽으로 퍼펙트가 빼고 싶은데 근데 이게 바드 잡을 딜 안 나와요. 와 바드 똥똥한 거 봐라 무슨. 이러면 조드 같네. 좋아 드로이드 졸라 단단하네. 죽었다. 약간 취했어. 맞아보고 나 왜 이렇게 안 죽지? 나 왜 이렇게 단단하냐? 취했어. 또 딜이 약간 모자라서 문제는 뽀삐가 왼쪽에 또 도사리고 있고요. 퍼펙트가 올라오고 있는데 체력. 와, 저게 벽궁이네. 굳건한 태세. 달려내면 정확히들 호란이. 지금 징크스가 때리는데 지금 징크스 성장이 너무 안 됐어요. 징크스 딜이 거의 한땀 진짜 바느질 하듯이 넣어야 돼요. 원래 저러면 안 되는 건데 지금은 너무 말렸고요. 자, 바텀 지역으로 2차. 요즘도 바느질 배우나 학교에서. 이거라도 제카가 보는데. 흑섬. 쫓아가고 더 들어갔죠?
이거 어떻게 오히려 좋아. 띵띵 써주는 거 오히려 좋아. 어 하나. 어 제리 볼 수 있나요 제리 볼 수 있나요 제리. 와우 꿀잼 꿀잼 전설의 바이퍼. 와우 11킬 0데스 부어시. 근데 박쌤이 이런 게임에 노데스로 클리어한 게임 많더라. 오늘도 완벽주의 박쌤. 세월이 지나면 한가정의 한 곽도연 될 겁니다. 지금은 좀 비싸지만 상용화가 되면은 지금은 좀 비싸요. 아 개짱나 오나전 안습이야. 어떡해 지대로 다음 1리잖아 이거. 제리 뒤 완전 개뽀대나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하나 생각 약자인가요? 다 먹어요. 한 명이라도 지각변도 결국 전멸 돌려. 와 졸라 세다 진짜. 나머지는 두 명이 버티고 있는데 이거 다 쏠 수 있나요? 다 쏠 수. GG. 네 오늘 3세트 다 뱀픽이 좀 하나생명 나쁘지 않다. 좋다. 1세트가 나는 뱀픽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뭐 아쉬운 거죠. 15분대 경기인데 이렇게 찍었네요 바이퍼가. 제리로 두고도 28,800 딜 한 게 눈에 또 들어오고 또 아래쪽에 있는 골드 차이에서도 스노볼 한번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바이퍼였어요. 역시 박도연 선생님의 제리는 네. 또 다르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순간적으로 저 KD 스코어 나왔는데 14킬 0데스거든요. 상대방이 아리바이인데 이런 퍼포먼스가 나왔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요즘 제리는 유틸 없...